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힐티 PR3-HVSG 실내 회전 레이저 레벨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회전 레이저 하면 보통 실외에서 주로 토목이나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제품은 회전 레이저이지만 실내용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실외에는 사용할 수 없냐? 그건 아니고 조금 뒤에 실외용과 실내용 제품들과 재원을 비교해서 이 제품이 실내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실외도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는 클래스 2등급 그린 레이저를 채택하고 있어서 4배 향상된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등급은 의도적으로 레이저 빔을 장시간 응시하지만 않는다면 안전한 등급입니다. 특징으로는 4개의 충격 흡수 핸들 및 견고한 리시버 홀더와 튼튼한 IP66 보호 하우징과 더불어 이 공구의 독특한 헤드는 거친 작업 현장 환경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1.5m 높이의 삼각대에서의 낙하와 모든 면에서의 1m 자유 낙하를 견딜 수 있는데 떨어지는 표면이 흙바닥이 아니고 콘크리트여도 이 자유 낙하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수치에 대한 내용은 힐티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것이 아니고요. MIL-STD-8107이라는 미 국방성 밀리터리 내구성 표준 테스트가 있는데요. 진동, 충격, 낙하 등 14가지 항목을 테스트하는 MIL-STD-8107G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작부가 있는데요. 밑에 이 전원 버튼 하나를 켜는 것만으로도 공구를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CPC 기술로 35분 이내에 완충을 할 수 있고요. CPC 기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일정하고 오래 지속되는 전원 출력 및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상태 표시를 위해서 개별 배터리 셀을 모니터하는 충전 전력 관리 기술, 이것을 CPC 기술이라고 합니다. 배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배터리에 결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고무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와 강화 유리섬유 하우징은 최대 4배 높은 내구력으로 낙하로 인한 손상 방지가 가능하고요. 일반 플라스틱 대비 이 강화 유리섬유 하우징이 2배 이상 높은 내열성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는 15분만 충전하면 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에는 35분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측정 기기다 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펄스 파워라고 써 있습니다. 힐티의 펄스 파워 기술은 고유한 측정 성능을 나타내는데요. 힐티 펄스 전력은 초당 최대 100만 펄스로 작동해서 가장 가혹한 상황에서도 판독의 신뢰성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곳이 현장이다 보니까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PR3-HVSG의 본체는 민감한 레벨링 구성품을 손상시키지 않는 특허받은 미네랄 화합물 주조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부 댐핑 시스템은 진동을 큰 폭으로 줄여주고요. 이 공구는 힐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정확도와 동급 최고의 레벨링 시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사용법이 워낙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을 해보시면 누구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레이저가 자동으로 수평을 체크해서 수평 확인이 끝나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먼저 끼우고요. 배터리 끼우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에 탈 장착을 하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배터리 게이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에도 배터리 게이지가 있습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배터리를 뒤집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 삽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전원 램프 옆에 녹색 램프가 깜빡이면서 레벨을 체크하고 있죠. 수평이 다 잡히면은 자동으로 회전을 하면서 지금 회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동으로 수평이 잡혀진 상태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는 300rpm으로 회전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돌아가는 화살표, 원형으로 생긴 이 화살표 부분을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리모컨에 있는 요 맨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회전 RPM이 변경되게 됩니다. 지금은 300rpm이고요. 한번 누르게 되면 600rpm, 한번 더 누르면 1000rpm입니다. 다시 한번 또 누르게 되면 600rpm, 한번 더 누르게 되면 300rpm, 한번 더 누르게 되면 포인트 모드라고 해서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멈춰서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평이나 수직 라인이 아닌 구배를 잡아야 해서 경사 모드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경사 모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은 여기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반대쪽에 있는 충격 경고 비활성 버튼에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리모컨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이 각도를 조정해서 경사 모드를 쓸 수 있습니다. 최대 8.6%, 각도로는 약 5도 정도까지 경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버튼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엄청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만 사용하시면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사 모드를 사용하시다가 수평 혹은 수직 모드를 사용하겠다 하시면 전원 버튼을 한번 꺼주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제품이 워낙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여기 리모컨에 보시면은 버튼이 6개가 있는데 요 맨 위에 있는 버튼은 아까 설명드렸던 RPM 조정 버튼이고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경사 모드를 사용할 때 그 경사의 기울기의 정도를 세팅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버튼 3개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버튼은 회전 말고 라인 레이저를 사용할 때 그 라인의 범위를 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작동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